6장 4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종말인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국 사람들. 하여튼, we are living in time. 그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때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만 잘 준비하는지. 첫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때. 24장 4절로 5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요. 미혹이 많이 일어난대요. 여기 보니까 많은, 몇 번이 많은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 막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미혹의 시대, 미혹의 시대. 전 세계 20세기, 21세기 어떻게 세계가 아주 막 너무 힘들어졌는가 보니까 일단은 AD 한 7세기부터 이슬람 영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거의 한 20억이 돼요. 네명 중에 한 명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종교죠. 그리고 공산주의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 동성애. 동성애가 한 제가 15년 전에 제가 8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1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동성애 막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이 하루에 몇 명씩 전도하고 있는, 몇 명이 나가가지고 자기들 그 세력 확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7천 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해요. 영국 전역에. 영국에만 7천 명. 지난주에 빅토리아 가보니까, 빅토리아 길 건너에 여호와 증인이 있고, 2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또 알고 뽑는다고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신천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 뉴저지로 이사 간 분이 있어요. 레이리 가정인데, 지금 한 1년 됐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이제 교회를 찾고 싶다 그래서, 처치업이 가시라고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오는데, 한국말로 처치업이 가시,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빨리 나와.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주지요. 처치업이 가, 말은 좋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예? 신천지, 영어로 뉴 헤븐, 뉴 어디예요? 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래요. 좋은 단어, 추수? 추수꾼이죠. 성경에 나와요. 근데 다 좋은 것들 다이 이단들이 사용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 유혹하는 단체들이 막,
처치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물리쳐야 돼요. 프리메이슨 있죠? 전 세계적으로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에 6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에 막 요즘에는 공개적으로 한다니까요. 런던 홀본에도 본부가 있고 그래요. 이게요. 프리메이슨 멤버들 좀 알아보니까요. 요가적인 창시자 있죠. 찰스 테이스 레셀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 멤버이더라고요. 프리메이슨 멤버 있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그게 프리메이슨이었고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있죠. 라마고 지도자 거기 사람도 프리메이슨. 그리고 몬몬교 지자 조셉 스미스 지금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이게 이단들의 설립자 대부분이 프리메이슨 멤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루메이트 이것도 이제 1776년 5월 1일 날 독일에서 조직됐죠. 이제 이것도 아주 막 정치 개혁 그다음에 종교 중심의 사회를 갖다 파탄하겠다는 거예요.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루메이티. 한국 사람 종교심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마지막 때는요, 나오는 이렇게 현상이 뭐라 그러죠?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24장 6절로 8절 봐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가, 이제 영어는 전쟁이거든요. 전쟁의 소문, 전쟁. 러시아가 벌써 우크라이나를 쳐서 1년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들 숫자를 바라보니까요. 러시아군이 더 많이 죽었더라고요. 13만 7,780명으로 나왔어요. 아마 20만 명 이상 죽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10만 명 이상 죽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아니,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한 10만 명 이상 죽었고. 이게 전쟁으로 인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4,200만 명인데요. 자기 집을 떠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 쪽에서는 막 도망와요. 서부 쪽으로 이사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으로 떠난 사람이 한 600만 명 넘는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향 집을 떠나서 나가면은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인생이 기근이에요. 먹을 것이 제대로 없잖아요. 자기 제대로 된 집이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소문, 전쟁 소문들이고 남한과 북한도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얼마 전에 파키스탄이 아주 테러의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뭐든 테러의 어머니 나라가 파키스탄이래요. 파키스탄 테러범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총리가 또 비밀로 산을 보내가 처음으로 보복을 했다더라고요. 얼마 전에 백몇명 죽었잖아요, 파키스탄에서. 지금 파키스탄은요 난립니다. 지금 파키스탄 부도 상태가 됐어요. 그 음식 그 짜파게티 사 먹으려고 줄서 있대요. 막 너무나 기근이면서 기근. 그리고 터키하고 시리아 지진이 처치에 있는다 그랬잖아요. 5만 명 이상 죽었어요. 공식 집계가 한 5만 명 이상인데 아마 시골이나 그 작은 지역에서 죽은 사람 숫자까지 합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지질학자들이 또 이렇게 성경에 써여진 첫째 지진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질학자들이 지금 2000년 동안의 지진을 조사해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의 지진이 1900년 동안에 있었던 지진보다 100배 이상 많대요. 한국도 지진 지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진이 지금 한 번씩 나타났잖아요. 영국도 지진 지역이 아닌데도 몇년 전에 영국 해협 있죠. 그 밑으로 그 유로스타가 지나잖아요. 유로스타 터널에 금이 간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유로스타가 멈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요. 남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예언해놨기 때문에, 지금 지진으로 2023년에 전쟁 있지, 지진 있지,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지진이 더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 만방에.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근이 있어요. 터키, 시리아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날씨도 추운데요.
그래서 기근,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기근이 있고요.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근이라는 것이요. 날씨가 또 막, 뭐, 우리 지구에 아프리카에 있는 비가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대요. 이 동물들이 먹을 마실, 물이 없고요. 풀도 다 죽었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연락 왔더라고요. 이게요. 남들이 아니에요. 직접 내 전화 통화하면 지금 그 날씨 어때?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아주 생중계가 될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요, 인도 신문인데 가뭄이 너무 드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물을 구하러 저수지에 왔네요. 저수지에 사람들이 막 인도 사람들이 구하러 왔는데 인도에 코끼리가 많잖아요. 코끼리들도 목이 말라가지고 저수지에 왔어요. 그리고 코끼리를 이렇게 쫓았는데 사람 먹여야 될, 그 마셔야 될 물이라고. 근데 코끼리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신문에 44명 죽었다 나왔어요. 44명. 코끼리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44명. 물 때문에.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면은요, 가장 민감한 것이 짐승이에요, 짐승. 정글에서 내려온다니까요. 무서워요. 동물들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전쟁, 지진, 기근, 전쟁의 소문, 그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혹. 이거 벌써 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 사랑이 식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을 봐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합한 다음에 14권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의 반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쓴 사람 그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 뭐가 임한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너무 이기지,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성경에는요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중요한 것을 먼저 기록해 놓거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지요? 사랑이라, love, joy and peace 그렇게 나오거든요. 순서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서 누가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베드로. 일곱 집, 그리고 마지막 열두 제자 중에서 마지막 이름이 누가 나온지 아세요? 가룟 유다. 제자들이 맨 마지막으로 빼요. 그리고 일곱 집사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집사 이름이 누굴 것 같아요? 스데반. 마지막 집사가 누굴 것 같아요? 니콜라. 니콜라 당이 나중에는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일인데, 마지막에 첫째 강력하게 드러난 현상이 첫 번째, 너무 이기적일 거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고통하는 시간이 온대니 고통하는 시대가 온대니. 그래서 이 시절 이 마지막 때 너희가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깨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듣는 현상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은 알면은 대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일이 날지 알고 있으면은 미리 준비를 할수 있어요. 둘째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면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믿음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만나요. 마지막 때 믿음이 있어야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 보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요 음식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신은 너희 스토머크래 너희 배야. 기적을 보고 먹을 거 보고 그러니까 너를 따라. 근데 너희들도 갈라 그러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영생의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내가 떠나겠어요?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 오는 환난을 견디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많이 떠납니다. 그 환난을 그못 이기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예?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명은 주가 되고 한 명은 밭에 있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명은 죽어 되고 한 사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는 신랑 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나고 그래서 못 만난 사람 누군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밭을 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 되고 들이면 받고 한 사람은 남아 있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50% 정도 이야기하는 게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인구 80억 중에서 40억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다면 기적입니다, 기적. 부흥도 그런 부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려움이 오지요, 환난이 오지요, 핍박이 오지요. 그때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가 이걸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면은요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이고 체험 믿음인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고 안 믿어, 안 믿어. 믿어, 기도해서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우리 그 수련을 떠나니까 내일 비안 오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다 우산을 챙겨가지고 왔더래. 한 사람만, 꼬마만 안 챙긴 거예요. 어제 기도했지 않았냐고. 온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렇거든요. 정말, 믿음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 역사가 따라야 돼요. 예. 한번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되고요. 예.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같이 이래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역사가 안 따르면 가짜 믿음이에요. 사랑, 뭐, 전형 내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거든요. 뭐 계속 들었어요, 아마. 얼마나 많이. 수백 번 들었어요, 어제. 한 10시간 이상 마태복음 24장 자동으로 해놓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마지막 때 종말을 알려면은요, 마태복음 24장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알면 됩니다. 다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종말 책은 계시록,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4장. 그런데 계시록을 풀려면 마태복음 24장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되거든요. 신천지 2만 이 사람도 이 이단들의 특징이요.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을 좀안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보고요. 그래서 잘못 봐가지고 이단 될까 싶어서 안 보고. 이게 마귀의 속임이거든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을 읽는 자, 보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많이 보세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이렇게 좀그 날렵하게 사는 길은, 군살이 없게 사는 길은 계시록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종말에 말씀하셨어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깨어 있으래. 예수님께서 너 마지막 때잘 준비하고 싶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있는 줄 알아. 무화과 나무가 뭐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래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난대요. 그러면 여름이 오겠대요. 여름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 무화과나무인데 거기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또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그 담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다 불태웁니다. 솔로몬 성전을 태워요. 그러니까 순금이 흘러나 AD 70년에 그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날 나한테도 초청장이 오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기독교인들 뭐 유대인들 합쳐서 5월 14일 날 대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75주년 독립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다시 생긴 나라가 어디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3.1 운동 그 기념도 했지만도 3.1 운동 어때요? 36년 동안 나라가 없어가지고요. 거의 위풍불매 했잖아요. 한국 말도 못 쓰겠죠. 일본어 쓰겠죠. 이름도 바꿨죠. 뭐 일본 경찰 등 일본 순사라 그래, 순사. 완전히 한국을 갔다가 일본 밑으로 막 삼킬 뻔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생겼는데,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 갑자기 생긴다니까요.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곧 마지막 때가 임한 줄 알아라. 근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예수님 한 시간 최소한 한 시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6시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20분 말씀 전하고요. 6시 한 20분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예, 서든 역 앞에서 전도를 해요. 마지막 때는 깨 있어야 됩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긴다고요? 깨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마지막 때깨 있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깨 있으세요. 깨 있어야 됩니다. 깨 있어야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을 때이 볼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watch and pray.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런던의 시내에 가보니까 악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막 정신병자도 많고요. 야, 참 어떡할 거예요. 이거 깨어 있어가지고 이들을 기도해 주고 그래야 돼요. 몇년 전인데 어떤 거지인데 너무 악령이 시들해가지고요. 막 성령께서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그 영혼을 중보하래요. 무슨 순종했죠.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잡혀 있는지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머리도 안, 지저분해요. 더럽고. 근데 이 옥스퍼드 스트리트 있죠. 길잖아요. 토트넘 것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제가 2시간 그 사람 뒤쫓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뒤통수를 보면서요. 기도를 엄청 했어요. 시끄럽고, 막 차소리 나고, 막 사람들 많잖아요. 그 뒤통수를 보고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경찰관이 미행하듯이 한 10m, 15m 뒤따라가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영국이 선교하는데 별일을 당한다니까. 그 거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없애달라고. 근데 이 거지는요, 쓰레기통마다 뒤져요. 쓰레기통마다 뒤져가지고, 남은 코카콜라 좀 마시고, 햄버거 좀 쪼가리 좀 해고. 그래서 귀신을 갖다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 역사하면 더럽습니다. 귀신 역사하면 방이고, 뭐, 어디고 다 더러워요. 다 더러워. 가! 귀신 역사하는 건 지저분 납니다. 아,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이제 내가 지칩니다. 그러면서 저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때리는 게, 때나 깍이시나. 근데요, 예수 이름으로 한 10m, 떨어져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때나 깍이시나 하니까요, 때나 깍! 하니까요, 어떤 녀석인지, 이 사람은 번개 맞은 것처럼 뒤로 벌레 넘어져 버리네. 그 길바닥 놓아져 버린 거예요. 야, 그 사람 누구만 알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쫓겨난 귀신만 알고. 바로 갔지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어요. 와, 이거 막 간질 현상처럼 막 뚫으면서 이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막안 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누가 신고하니까 앰뷸런스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 괜찮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가지고 쫓겨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하겠어요? 못하지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막 해서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깨어있으니까요. 주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도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가 누구를 사용해요? 헤롯 대왕을 사용해요. 그래서 2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베들레헴, 유다, 그 지역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쓰는 걸 보니까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이 한, 죽은 아이들이 2만 명 정도 죽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만 명. 그리고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요셉한테 하나님 꿈을 줘가지고, 니 빨리 이집트로 피해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의 그 피라밋에 가보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니 예수님이 피라밋을 그 요셉도 보고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또 가이드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도 거기 이집트로 피하는 거예요. 요셉이 깨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 보호하는 거예요. 또 나사렛에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덕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 있기 때문에 순간 그 계략을 깨닫고 바로 피하죠. 예수님은 나무 위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나무 위에 매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구약에 예언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 위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언덕에서 떨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언을 거슬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간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언덕에서 벗어나서 삽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3년 반 동안 리더로 있었던 베드로한테 꾸짖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갖다가 방해하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게 아니고 베드로를 순간 악한 것이 역사해 가지고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기 때문에 미혹하고 거짓을 벌써 알고 그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분별 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모든 스피릿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은사가 영분별 은사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깨 있으라는 거예요. 깨 있어야 돼요. 깨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준비하겠는가? 요셉 창구를 가봐. 그게 뭔 말인가? 마태복음 24장 봐보세요. 종말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로 47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사람들한테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줬대요. 이 사람은요, 충성된 종이 돼가지고 요셉처럼 창고에 준비된 것을 갖다가 줄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요셉은요, 온 중동에 기근이 있었을 때 그걸 미리 알고 7년 풍년 때 저축을 해가지고요, 7년 가뭄을 이기고요, 요셉을 통해서 아주 이집트가 삽니다. 중동이 삽니다. 요셉 가족들도 살게 되고요. 요셉 창고가 중요한데,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 창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요셉 창고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세계 선교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걸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유버전 그 성경 매죠. 그게 700개 이상 언어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번역이 안된그 종족의 언어가 2000개 있어요. 전 세계 언어가 한 7000개랍니다. 6000 몇백 개인데 7000개 언어 중에서 번역이 안된 언어가 한 2000여 종의 그 종족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인구 80억 중에서 2000 종족의 언어인데요. 몇 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97.5%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북한도 복음 듣거든요. 북한에 보내는 조그만 성경 혹시 본적 있어? 이만해.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걸 풍선에 해가지고요. 수소 풍선에 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어디서 펑 터져서 성경이 막 엄청나게 보급됩니다. 북한에요. 근데 이제 2억 정도의 인구만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올 거예요? 그까지 전해야죠.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니까요.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u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have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서서히 눈물을 주주 흘러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저분들 이야기 좀 해주라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그분이 50이 넘은 중년 영국 여자예요. 자기 어렸을 때, 꼬마 때, 뭐 10살인데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이 그때 기억이 났대.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요. 애가 뭐 5명이 들어서 기도 지금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5년 전에 한 세운 교회가 있거든요. 어디에다 세웠다면 아마존 있죠. 브라질 아마존에 세웠어요. 아마존에 그 정글에 사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은 그 아마존에 강이 많잖아요. 한 6개월은 뭐 비가 내리고 또 4개월은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생선이 먹고 싶으면 강에 나가지고 고기 잡아서 생선 먹고, 근데 육고기를 먹고 싶으면 정글에 들어가지고 그 동물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그 사람들은 시간 개념도 없고요. 그냥 자기 배로 사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일어나고 안 고프면 자고. 막 그런 삶을 살아요. 시간도 없고 뭐 학교도 없고. 그런 지역에 이제 제 천하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갔을 때 이제 교회 하나 세우자고 갔는데 추장이 있죠, 추장. 추장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요.
그 지역에는 추장 예술 영접 하면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술을 영접해야 돼. 추장이, 야, 네 나가. 그러면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 100%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면,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아마존에? 3,000불을 믿는 거예요, 3,000불. 뭘 사준다 하면 못 있죠. 못하고, 그 다음에 전기톱하고, 나무자를 전기톱, 휘발유, 그 다음에 못, 그 다음에 지붕. 그게 한 3,000불이에요. 그러면 다른 어떻게 나무가 있어야 되냐? 나무는 천지입니다. 나무 봐요. 거의 한 80m, 100m, 끝이 한번 어마어마 큰 나무. 그 사람 이 두껍기가 어마어마 커요. 그 어디 뭐 내셔널 파크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나무를 거긴 흔하게 봐요. 그 사람들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어마어마 큰 나무를 갖다가요, 전기톱 있죠? 처음부터 해서 일단 자르고 나서요. 나온 다음에 이 기둥부터 끝까지 쫙 잘라가요. 두껍기는 한 4, 5cm 이 정도로. 그 강목이요, 그 나무가요, 빨개요.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진다면, 그 뱀하고 전갈이 많으니까 그 지상 위에다가 지어요. 나무를 다 해서 기총 사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땅에 떠 있어요, 1m 넘게. 그래서 그 좋은 나무로 바닥이 나무고 벽기 나무고 위에가 다 모든 게 나무, 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요셉 창고 교회입니다. 요셉 창고 교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2년부터 여기 런던에 시내 전도했거든요. 영어 못할 때는 막 전도지만 나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31년째 지금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신비한 일이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하니까 14명이 길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또 며칠 있다가 17명. 노방전도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7명이 하루에. 이스라엘에서 32명 가가지고 9일 동안 전하는데 몇명 믿는지 알아요? 13명. 32명이 열심히 전도지 나눠주고요. 그 성경 나눠주고 그래도 잘안 믿어요. 근데 아무리 때가 된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국에 참 부흥을 허락하려고 하는 때가 된것 같아요. 또 이번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2박 3일로 코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작년에 코너를 복음 전했는데, 노숙자로 살았던 그막 할아버지 있죠. 그 할아버지가 우리 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고 있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해 예수 영접하고. 근데 성령께서 버스킹 하면 꽤 나옵니다. 한 시간에 뭐 5, 60파운드가 돼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주라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다 손에 쥐어졌어요. 당신 예수 이제 잘 믿고 주님의 살아라. 그리고 대면 영국으로, 런던으로 와라. 그러니까 한다니까 얼마 있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몇달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 와서 물 세례 받고, 정말 성령 세례도 받고, 여기서 매일같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만나러 가요. 자기 가족이 3명 있고, 손자, 손녀가 6명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전도하려고, 거기 하고, 그 지역을 좀 전도하려고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요셉 창고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요셉 창고를 하나님이 불러 주셨습니다. 요셉 창고가 되려면 저축을 하고 아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요셉이 진짜 아마 아꼈거든요. 저렴 저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씀씀이 있죠? 좀 줄이시면 좋습니다. 옛날에 한달 용돈이 뭐한달 용돈이 한 500파운드였다면 한뭐 200으로 줄이고 한 300으로 좀 줄여보세요. 사람이 쓰다가 줄이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아서 요셉 창고처럼 한번 써보세요. 근데 요셉 창고가 뭐라면은, 결국은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뭐 주잖아요. 또 나한테 능력 주사 하잖아요. 그 흘러보내는 게 요셉 창고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창고를 운영을 잘 하세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마트 형제가 비행기에 가가지고요,
화장실 있죠. 화장실 아주 오래돼 가지고요. 화장실 그게 안 돼요. 막 매번 압력을 해야지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같이 사러 갔어요. 사러 가가지고 사서 다 하는데 혼자서 비행기를 여러 번 가서 왔다 갔다 뭐 하나 사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소변은 볼수 있습니다. 아직 대변은 안 되는데 남자 화장실을 이렇게 다 아직 실리콘이 덜 말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한테는 요셉 창고가 있어요. 자기한테 주신 그 달란트 있죠. 그 고칠 수 자기도 잘 못한대. 그런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해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요셉 창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오직 지난주에 전도로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길에 있는데 100파운드 나한테 줘요. 또 입이 그거 가지고 지금 화장실 공사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야 화장실 공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사람들이 이 요셉 창고를 잘 운영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받았잖아요. 그럼 저도 요셉 창고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장실 공사했습니다. 봐보세요. 요셉 창고를 잘 운영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 마음 축복합시다. 요셉 창고 운영 잘하세요라고 축복합시다. 요셉 창고 운영 잘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내가 남한테 심는 것마다 하늘 보물 창고에 저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심는 것마다 내가 하늘 보물 창고에 저축한 거예요. 내게서 흘러나가는 거 있죠. 그것이 곧 요셉 창고에 보물을 저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전에도 많이 나눠줬죠. 근데 더 해보세요. 더 해봐. 옛날보다 더 해보리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요셉 창고를 운영하고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는 길은 영적으로, 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가 곧 요셉 창고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지를 한 100만 장 이상 갖다 준그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알렌 할아버지요. 알렌하고 부인이 메리 할머니인데 부가 있는 데 살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집 신방 가래요. 신방 갔어요. 신방 두번 갔어, 두 번. 코로나 전에 한번 가고, 코로나 때도 한번 가고. 할아버지 이가 하나 빠졌어요. 집이 조그마해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가 헌금할 테니까 이 헌금으로 임플란트 한번 하세요. 그래서 헌금을 했거든요. 또 부족한 금액 더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할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냐, 내 눈을 쳐다보면서요. 가스펠 퍼스트 그러더라고. 복음이 먼저야 그래. 자기한테 돈만 생기면 그분 점두지 만들어요. 이분이요 은퇴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은 삶 어떻게 살까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있는 재산 팔아. 그래서 이 사람이 목장을 했거든요. 목장하니까 양하고 뭐 땅이 있고 그러는데 트랙터를 팔고요, 양을 팔고요, 땅을 팔고요, 다 팔았어요. 그래서 전도지를요, 6,500만 장 이상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전도지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이 전도지요, 이 전도지. 수십 가지 전도지가 있어요. 이 디자인하고 이속 내용은 그 메리 할머니가 하고요. 그 할아버지가 한 박스에 5,000장이 들었어요, 5,000장. 5,000장인데 지금 나이가 70 중반이 넘으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박스를 줄여가지고 4,000장씩 넣어서 내일도 한번 네 박스가 와요. 16,000장 온다더라고요. 내일 그래서 보내주는데
내 평생의 노후제 대책을 제일 잘하는 분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왜? 자기 있는 걸 팔아가지고 전도지 만들어, 전도지. 우리가 노후 대책 잘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통장에다 많이 넣어놔가지고 매달마다 좀 많이 쓰면은 노후 대책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한테 생기는 모든 물질을 상해가지고 한 종을 한 종을 건질라고 이 전도지 만들더라고요. 이걸 한 3,000장까지 갔어요. 이스라엘에요. 이스라엘에서 연락 온게 있는가? 아까 연락 안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얼마 감사해요. 여러분, 노후 대책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분한테는 요새 창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 창고에 가보니까 또 창고 하나 있더니 창고 어마어마한데요. 장작을 엄청 쟁여놨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한 어떤 개인 집이 장작이 그렇게 많은 집을 처음 봐가지고 이 장작을 몇년쓸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15년 쓸수 있대, 15년. 왜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 장작으로 쓰면 그 가스나 전기료보다 훨씬 싸대, 장작이.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우리 한열몇 명, 13명 갔거든요. 돈을 적게 하려고 장작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그 저렴하게 살라고. 그때 혹시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본적 있으세요? 신들러 리스트 보면 그 오스카 신들러가 아, 이 반지를 하나 팔면 한 영혼을 더 건질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감동적인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생각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팀들 다 울었어요. 한 영혼을 더 건지려고 자기는 장작을 쟁여놓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가스나 전기를 아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아야 100만 장 이상 무료로 받았다니까요. 한 박스에 한 80파운드 들어간대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한테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뭡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해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세요. 남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범사에 너에게 모분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나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라.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창고는 나눠주는 창고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셉 창고는 나눠주는 창고예요. 그래서 그 나누는 창고는 요셉 창고는 항상 채워 있어요. 항상 채워 있어요. 그런 요셉 창고 축복을 누리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요셉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특징은요, 남을 윤택하게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요. 그게 곧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과도 아껴도 뭐 한다고? 가난하게 된대요. 과도 아껴도. 코로나 전에 15명이 살았어요, 우리 그 교회. 15명이 사는데요. 뭐, 사람 계속 바뀌죠. 13명이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 무슨 은총이었다면,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신발을 사주라는 마음을 줘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 계속 전도를 하기 때문에, 신발 살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사주는 그런 전도의 신발. 근데 몇 거리 사줬다면, 한 80거리 중에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지들은요, 너무 비싼 걸 골라요. 70, 80파운드, 40파운드 안쪽으로 골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 3,500파운드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새 창고를 운영을 하게 하셔가지고요, 계속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게 하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돈을 법니까? 뭐 다른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저한테 요셉 창고가 있어요. 우리 런던 목양교회는 요셉 창고의 교회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하거든요.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 창고 운영을 잘하세요. 마지막 때
징조를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깨어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요셉 창고를 잘 운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들을 알았습니다. 이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요셉 창고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마지막 때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제 깨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보이는 거로 살게 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창고를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내게 풍성하게 그 요셉 창고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누고 베풀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구제하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우리의 요셉 창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윤택한 삶,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요셉 창고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명철 청명을 더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해 주겠습니다. 평생 동안 이제 주님 믿고 떠나갈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신 분은 그리고 요셉 창고 일어난 현상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징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다섯천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님 만날 준비하게 하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깨어 일어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깨어 있을지어다. 더 이상 영적으로 잠자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요셉 창고를 맡겨 주시옵소서.